오늘 꾸미와 함께 할 말씀은 온유한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.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.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. 아멘. 마음이 넉넉하고 선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어. 우리 친구들도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